네, 첫 번째 시간 미래에셋증권 정웅 선임 매니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선임님. 네. 오늘 뭐 괜찮습니까? 네. 오늘은 괜찮습니다. 아, 네. 아, 어제 뭐 첫 시간 너무 잘하셨고요. 사실 네. 네, 제가 뭐 좀 막판에 좀 장난을 좀 쳤는데 네, 사실 너무 잘하셔서 네. 제가 그래도 오늘 무릎을 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사회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 네, 사회자인 저희가 많이 긴장했을 때는 네. 원래 그 네. 적기 장선생님께서 저희 긴장을 많이 풀어줬는데 맞아요. 첫 번째 패널 분에서 저희가 좀 유머를 준비했는데 유머가 다소 부족하다 보니 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아마 오늘은 훨씬 더 어제보다 편하게 진행 가능하지 않을까. 네. 네. 오늘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한 내용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전반적인 시장의 또 변동성이 커서 네. 관련돼서 이제 짧게 브리핑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국 시장부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중국 주요 지수는 혼조세였고요. 석탄, 철강, 부동산 업종 강세에 이제 심천 대비해서 상해 지수가 좀 올랐습니다. 상해 종합은 0.6% 상승한 3,490포인트, 그리고 심천은 0.2% 상승한 2,311포인트, 그리고 홍콩 항셍지수는 1.8%나 하락한 24,33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네. 네. 이제 많은 이제 혼조세 때문에 이렇게 좀 하락을 상승했네요. 네, 상승을 하고 네. 항셍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고요. 네, 맞습니다. 항셍 같은 경우는 홍콩 항셍지수는 네. 이제 메이투안 쪽에서 네, 네. 그 이제 서비스 요금 인하 이제 규제 이슈가 좀 있어서 네. 전반적으로 테크주들도 좀 좋지 않았고요. 이제 상해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업종이 상승을 했는데 네. 이제 핑한은행, 은어은행이 이제 부동산 M&A 프로젝트 관련된 이제 채권 발행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어서 부동산 기업 대출 지원 강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디벨로퍼들 분양금 관련돼서도 규제도 좀 풀어줬고 네. 지난달에 이제 LPR 금리 인하 등 여러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워낙에 작년에 그 헝다 이슈 때문에 유동성이나 이제 디벨로퍼 이제 부동산 관련된 분위기 좀 좋지 않았었는데 이제 양해를 앞두고 전반적인 좀 부양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 관련주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좀 올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데이터 이제 10개 국가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에 있고 데이터 센터 체계 완성이 있다. 이게 혹시 체파군의 동수 서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아, 예. 네. 이게 이제 보통은 중국은 이제 서쪽 지방에서 그 전기를 많이 생산하잖아요. 뭐 가장 싸게 이제 공급이 되는데 동쪽에 모든 인프라가 다 있습니다. 뭐 상해나 이제 대도시들이 근데 이 인프라 자체가 이제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로 동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걸 서쪽에 이제 균형을 맞춰준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경제나 이제 신경제 인프라에서 이제 추진하는 거는 이제 빅데이터나 일부 뭐 클라우드 그리고 이제 5G를 포함해서 여러 이제 항목들이잖아요. 사실 이제 2월 달에는 3월 양해를 앞두고 기대감이 올라야 되는데 이전보다 좀 뜨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그 작년 12월에는 뭐 890억 위안 정도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고 1월 같은 경우는 160억 위안. 근데 2월 들어서는 기관 매도와 외국인 수급이 좀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기대했던 만큼은 상승이 안 나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전일 리튬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기대를 좀 했지만 오늘 좀 전반적으로 예, 중강전 빼고는 다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 동수서산이 이제 동쪽은 물, 서쪽은 산.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이게 예. 이제 받다와 생산다를 한 것 같은데 네. 약간 그 용어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최근에 중국에도 이제 전기 생산의 방식을 친환경 에너지로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태양광 생산인데 문제가 친환경 에너지 생산한 곳들은 수요처와 생산지의 거래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동쪽 지역, 해안 지역 쪽 상하이 쪽 라인들이 전기 수요는 많이 있는데 그쪽은 이제 땅이 비싸고요. 반면에 이제 서쪽으로 가면 소수민족들 사는 곳이 대부분 사막지대입니다. 거기 인구가 별로 안 살아요. 그러면 그쪽이 이제 인프라 설치에 전기를 생산하는데 문제가 전기의 생산지와 수요처가 멀다 보니까 거길 이제 고압 인프라로 전기를 송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김경현 연구님 지난번 나왔을 때도 중국에 투자차가 없다 없다 할 때 인프라는 괜찮다고 보신 것도 이런 것들 고압 전력이나 아니면 전력 생산지로부터 수요지로 옮긴 인프라 이런 것들은 투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봐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여기 채파군님 잘 아시네요. 네, 오늘 보시는 분들 동수서산에 네. 대해서 오늘 또 배우고 갑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CDBC 관련돼서 10개 지역으로 이제 지금 대도시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개년 계획에 이미 포함이 돼 이제 더 추가로 시켜서 이제 10개 주요 지역으로 해서 이제 가속화를 시킬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는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관련주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엔비디아도 하락했던 이유고요. 아, 이 CBDC가 네. 이제 좋으면 네.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을 하고 이제 그런 약간의 상관관계가 좀 있나요, 이렇게? 네, 지금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네. 네. 미중 무역 분쟁도 있었지만 이제 미중 화폐 전쟁 구간에 이제 간다고 그렇죠. 봐요. 결국에 네. 나중에는 이제 CBD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이랑 수출과 수입이 대략 25% 내외 정도 거래를 하잖아요. 만약에 그거를 결제 대금 자체를 디지털 위안화로 준다. 그러면은 이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늘 수밖에 없고 중국과 이제 수출 관계에 있는 이제 나라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나중에 거래를 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네. 그리고 앞서 전날 말씀드렸던 상황들도 결국에는 메타버스 시장 안에서 이제 큰 일경이라는 시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상화폐를 정책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약간 죽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이제 CBDC를 이제 키우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뭐 디지털 화폐가 만약에 앞으로 커진다면 이게 사실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라고 볼 수는 없나요? 그런 부분이? 제가 이제 투자자분들께 12월 달에 이미 이제 보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입장을 좀 많이 보내드렸었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비트코인 일간 거래액이 3,700억입니다. 작년에 16조 정도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일간 거래 금액 이제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위안화 표준화를 염두에 두고 이제 이거를 홍보를 하는 거고요. 이제 이것들을 이제 키우다 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관련 규제를 또 할 거고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IMF 같은 경우도 보면 부정적인 스탠스가 있어요. 네. 그리고 CBDC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춘제 때도 보면 춘제 이후에 거래금 보면 메이투안 쪽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로 거의 거래를 하잖아요. 90% 이상이. 현실적으로는 이게 될까?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에 의해서 안 되는 게 없는 국가고 그렇죠. 예, 쇼트트랙도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시장 자체는 아무래도 커지긴 하는데 이제 다만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런 경쟁 관계에서 좀 노이즈가 좀 많을 것 같다.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한 60% 정도밖에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무역 분쟁 이후에 중국이 이행하기로 했던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야오민바이오나 시애틀에 관련돼서도 규제 이슈가 좀 있었고 뭐 이런 게 엮이다 보면 결국에는 이거를 무역 분쟁까지 가서 관세를 매길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면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일단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그런 부분들이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시장 전체에. 예. 그게 이제 아마 다음 달에 네. 좀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봤고요. 자, 미국 시장을 먼저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어땠나요? 어제는 뭐 장중 내내 좋진 않았고요. 그렇죠. 어제 많이 하락했고. 네. 우크라이나 위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어느 때보다 좀 강했습니다. 네. 금 가격이 좀 올라왔고 어제 이슈가 됐던 거는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이제 그 그린필드라고 있죠. 근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하고 러시아가 임박한 침공을 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초반부터 하락을 좀 이끌었고요. S&P 500 내 기술 업종 중심으로 매도세가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방어주 측면에서 필수 소비재, 뭐 월마트나 이런 쪽은 좀 흐름이 좀 좋았고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지 않았잖아요.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런 장이었는데 어떤 장이죠? 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셔도 털린 장이. 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장중에 네. 미국과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다음 주에 이제 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당분간 다음 주까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될 것 같고요. 일단 금산물이 1% 이상 상승을 했고 미 10년 국채 금리가 2% 아래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50bp 인상 확률이 지금 40%대에서 30%대로 낮춰졌다. 이제 사실 이제 저는 지금 구간은 이제 금리 부분은 당분간 2, 3주 정도에서는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네. 사실 어제 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충격적이었죠. 아, 네. 저 진짜 잠깐 보고 안 봤습니다. 그냥. 반등의 기미가 없죠. 잠이 안 올까 봐. 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네. 네, 하여튼 그랬는데 정말 너무 힘드네요 요즘에. 이제 어제 그 이제 FOMC 의사록 네. 이후에 이제 뭐 추가로 또 저희들한테 뭐 전해주실 뭐 네. 내용이 또 있을까요? 이제 블러드 총재가 또 네. 발언을 했습니다. 그쵸. 너무 인터뷰를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최근에 엄청 네.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좀 입을 막고 싶긴 한데 네. 정말 피를 말리는 이름인 네. 것 같습니다. 예. 블러드 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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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러드 형이 장우성 팀장님께서. 네. 예, 연준이 일단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갈 거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다. 이대로 가면 2년 이상 갈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지금 인플레이션 통제하려면 기준금리를 2% 이상 또는 중립금리 이상까지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사실 잘 아시겠지만 2018년에 그 파월이 중립금리까지 아주 멀었다는 표현을 해서 동반 급락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이고 특히 이제 비정례 회의까지 언급할 정도로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한 연준의 노력이 좀 보였고 최근에 그 블러드 총재가 말했던 게 이제 7월까지 1% 정도 포인트 이제 금리 인상은 단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7월까지 생각을 하면 한 번은 50bp 정도 인상 이후에 세 번 인상인 건데 뭐 이전과 크게 뭐 달라진 내용은 없고요. 뭐 플랜 B를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강한 멘트들이 있었습니다. 플랜 B. 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스탠스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전통적인 뭐 매파하긴 한데 지난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도 일부 좀 완화적인 표현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좀 매력이 예. 네.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은 좀 억제하고자 하는 멘트들이고 사실 이제 금리 인상을 안 하면 오히려 지금 국면에서는 더 문제가 될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일단 인상을 하는데 뭐 베이비 스텝 정도로 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일단 이 부분은 뭐 당분간은 더 네. 추가로 이슈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QT 관련돼서 3월에 좀 얘기가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 부분만 좀 주의하면 될 것 같고 네. 지금은 제 개인적으로는 안도렐리가 한번 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뭐 다들 베이비 스텝 하시는데 저한테는 빅 스텝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어제 뭐 사실 그 미국 시장에서 좀 특별한 업종이 있었나요 혹시? 네.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쪽입니다. 사실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는 저는 클라우드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 그래요? 예. 제가 사실은 이제 고객님들 이제 제안을 해서 가장 성과가 좋았던 게 이제 클라우드 업종 내에서 종목이나 뭐 일부 ETF나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 내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사실 제가 종목을 선택을 할 때. 두 자릿수 성장이 나오는 업종 내에서 탑픽 종목들이나 이제 어느 정도 업종 내에서 그 성과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좀 보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선호하는데 그게 이제 클라우드입니다. 네. 근데 이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고요. 바이든이 크립토 마켓 규제 관련돼서 다음 달에 발표 예정인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법무부가 가상화폐 범죄 전담을 하고 크립토 마켓 규제를 좀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이제 일단 이 부분은 CBDC를 연구하고 디지털 자산 규제하기 위한 범정부 노력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그다음에 CBDC를 이제 키우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배경이 된 게 이제 금융권에서 이제 가상 자산에 대해서 일률적인 기준을 좀 제시해 달라.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뭐 ETF나 뭐 이런 구조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인데 네. 이제 지난주에 SEC에서 이제 승인을 해서 채굴 ETF 하나가 상장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채굴을 하는 업체 그리고 이제 많이 보유한 업체 이렇게 이제 8대 2로 돼 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지금 현물 ETF는 승인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SEC에서 자세히 네. 보시면 작년에 상장돼 있었던 이제 비토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선물인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무역 분쟁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그 다음을 준비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키운다 이런 부분에 경계감을 갖는 게 상원 쪽에서 이제 먼저 제동을 좀 걸긴 했어요. 중국 쪽에 항의를 했고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멘트들이 좀 있었는데 네. 이제 결국에는 바이든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스탠스가 이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 만약에 위안화가 이제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또 CBDC에서 이제 기초통화에 위협할 만큼 또 어떤 행보를 보인다면 좀 견제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이제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일단 네. 혹시 테슬라가 그 비트코인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아신가요? 아 테슬라요? 네네. 아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략 네네. 예, 4,300개 정도거든요. 4,300개. 예, 예. 그럼 4,300개면 얼마죠? 20억 불 정도 돼요. 2000, 지금 아, 예, 20억 4만 불 정도 되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기술주들과 이제 비슷한 행보를 좀 보이고 있잖아요. 네.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거고 뭐 지정학적 이슈가 있든 아니면 이제 뭐 성장주가 빠질 때 또 이런 부분도 있고. 있었고요. 예전에는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시장 영향을 좀 받지 않았던 케이스였고 네. 워낙에 이제 젊은 층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누가 고리타분하게 주식을 하냐. 요즘 MZ세대들 다 비트코인을 하는데 이러는데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이 하락률이 더 많이 나왔고, 예. 자 일단 그 네. 아니 혹시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제 친구들이 네. 지금 머릿속에 네. 한 명씩 한 명씩 계속 떠오릅니다 지금. 아, 네, 비트코인 들어갔던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그래서 7%나 하락을 했고요. 네. 이제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마진 전망이 좀 안 좋게 나왔잖아요. 뭐 채굴 원가가 이제 3만 불 내외니까 그 이하에서는 좀 좋지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거는 지금 전쟁 이슈 때문에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데 오늘 그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비트코인 합법안 아니 그 합법화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제 전 세계를 다 흔들어 놓고 여기는 이제 합법화에 대한 통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 와중에 네. 네네. 아 이런 법안을 통과를 또 시키고 있네요. 예. 네. 아 진짜 열심히 일하네. 예, 네. 주식 비트코인 다 밀리게 해놓고 그러네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파고님은 네. 혹시 그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아마 그 구독자분들도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과 CDBC 뭐 비슷한 거 아니냐 뭐 네. 센트럴뱅크에서 디지털 커런시 하는 거나 뭐 비트코인이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제 이 부분은 서로의 논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게 이 크립토커런시랑 가상화폐 시장이 만들어진 로직 자체가 기존의 중앙은행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의 표현으로는 소수의 엘리트가 전 세계 통화시장에 대한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메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탈중앙화라고 에서 소수에서 의사결정이 아니라 참여자 모두에서 의사결정돼야 된다. 크립토커런시의 메인 논리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자 모두가 보상을 받음으로써 그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게 그 시장의 이제 존재 이유인 건데 사실 이건 CBDC로 넘어가게 되면 탈중앙화라는 가장 메인이 된 논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의 지배력을 가져가면서 그걸 자기들에게 좀 땡기려고 할 거고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일단 만들어진 명분 자체가 탈중앙화니까 그렇죠. 네, CBDC
완전히 반대된 논리일 수밖에 없을 거고.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네. 싸움이네. 사실 기본적으로 공존할 수 없는 서로 반대된 논리가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본다면 사실 지금 기존의 중앙은행들의 파워가 너무 막강했기 때문에 뭐 크립토커런시가 시도로 쓰이면 있지만 그걸 뒤집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마도 중앙은행의 통제력 내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성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네. 그걸 깰 만한 뭔가 거대한 뭔가 임팩트 있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은 지금 그들이 바라본 것처럼 기존의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탈권력하는 건 현실이 어렵다. 다만 뭐 메타버스나 신기술 시장에서 활용도는 되게 높을 것 같다. 그 네, 정도.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또 저희 정웅 선임 매니저님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채팅창을 네. 또 잠깐 봤습니다. 아까 초반에 보니까 스타일이 부장검사 스타일이다. 네. 네. 취조 들어왔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진웅 닮으셨다. 혹시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아, 전혀 못 들으셨어요? 조진웅이라고 닮았다고 하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네. 많이 나.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저 시간이 예, 좀 네. 이렇게 돼서 예, 뒤에 있는 시향은 또 네, 나중에 저희가 같이 또 본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정선임 매니저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저희 마켓 브리핑 담당하고 계신 정우선이 아마 2일차 하면 많이 긴장됐을 건데 어제보다 훨씬 더 또 좋은 모습 보여주신 것 같고요. 아마도 또 중국 시황과 미국 시황에 관해서 관심 가지만 다양한 뉴스 전해주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께도 굉장히 또 반갑고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굉장히 좀 뿌듯합니다. 네. 지금 미래에셋에서 나오고 있는 마켓 브리핑 담당자분들이 총 세 분이 2일마다 교대로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도 정우선님은 다음 주 못 뵙고 그 다음 주에 또 인사를 저희가 드리게 될 것 같고요. 다음 주가 되면 또 다시 새로운 UPS가 한번 찾아오시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1부 종료하고 저희가 전화 말씀 듣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딱 2월 28일까지만 수강생들에게 세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동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해야. 10시간 만에 만드는 나만의 주식 투자 알고리즘.